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23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g David said, 다윗왕은 이야기했습니다. Against you, you alone have I sinned and done that which is evil in your sight. 시편 51편 6절에 따르면 당신에게 대적하여 오직 당신에게 have I sinned, 저는 죄를 지었고 당신이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you alone? 여기서 그러면 당신 홀로에게, 오직 당신에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히브리어 보시면 이제 레하, 당신에게라고 표현하고 또 뒤에 레바드카, 오직 당신에게. 혹은 당신 홀로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당신 홀로에게가 무슨 의미냐 라고 묻자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There are sins man commits against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against people, sins against people, but not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sins against the Holy One, blessed be He, but not against people. 그러니까 죄의 특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대적하는 죄가 있고 또한 사람에게 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요. 또한 sins against people but not the Holy One. 그리고 사람에게 대적한 죄,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닌 경우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는 유형의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지라고 할까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인간에게는 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인간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만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ing David sinned against the Holy One, blessed be He alone. 즉 이러한 해석으로 본다면 다윗 왕이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겠죠. Hence 따라서 he said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gainst you 당신에게 대적하여 you alone 그래서 이제 레하 레바드하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하타티.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Yet. 하지만, if you argue that he did commit that sin by Bathsheba, we learn that whoever commits a sexual transgression with a man's wife renders her forbidden to her husband and thus sins against his neighbor and against the Holy One, blessed be he.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잠깐만, 지금 우리가 다윗 왕의 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지은 죄는 지금 밧쉐바를 범한 죄이죠. 근데 이 밧쉐바를 범한 죄는 이미 기혼 여성을 어떻게 보면 겁탈한 성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죄가 아니고 그 이웃, 즉 우리아라는 혹은 이스라엘 사회에 또 대적하여 지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This is not so. 그렇지 않습니다. The sin you mentioned was permitted and David took that which was his.
For she had a letter of divorce from her husband before he went to war. 이건 또 재밌네요. 약간 유대 전승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바세바를 범하는 죄는 사실상 어떤 의미로는 사회적으로 허락을 받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상징적인 표현에서 그의 몫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she had a letter of divorce. 그녀는 이혼 서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It was then the custom that men in Israel who went to war gave their wives a letter of divorce applicable after a certain time. 아마도 그 당시의 관습상, 아마도 관습상이요. 이 우리아가 뭐 원해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법적으로 이제 과부가 될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아마 이제 유언과 비슷하게 이혼 서류를 써서 남기고 전쟁터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서류는 어떤 의미로 실효성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때가 되면요. 우리아 did the same with Bathsheba. 그래서 우리아 역시 전쟁터에 가기 전에 바세바에게 똑같이 이혼 서류를 써주고 갔습니다. After the time had elapsed, she was permitted to any man, and David married her. 따라서 사실 다윗이 바세바를 그렇게 너무나 일찍이 그렇게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아가 어떤 의미로 뭐 사고로 인해서 이제 뭐 사망을 하거나 어떤 경우가 일어나면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바세바는 아마 누구든지 다른 이를 만나 또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혼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다윗 역시 그들 중에 한 후보로서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Whatever he did was permitted.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떻게든 뭐 누군가 뭐 누가 알지 모르겠지만 바세바와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를 못 믿어서 네 의지로 뜻으로 그렇게 바세바를 뺏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에게 뭐 부탁을 했다면 내가 주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어떤 시간 초월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바세바가 다윗에게 갔었을 것이다. 굳이 다윗이 그러한 악을 짓지 않았었더라도 라는 것이겠죠. For had not it been so, but prohibited, the Holy One, blessed be He, would not have let her stay with him.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께서 바세바가 다윗과 엮여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더라도 다윗은 바세바랑 함께 살 수 없었겠죠. Thus, 따라서 It is written as testimony.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시면 And David comforted Bathsheba, his wife.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 그의 아내를 이제 위로해 주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This is the testimony. 이것이 일종의 증거로서 that she was his wife. 바로 바세바가 어떤 초월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Assuredly, she was his wife and soulmate. 그래서 이 구절의 근거 봤을 때 분명히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이자 영적인 동반자입니다. Ready for him from the day the world was created.
즉 어떻게 보면 둘은 천생연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세상이 창조되었을 그날로부터 그 둘은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다윗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았어도 바세바를 아내로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testifies that David did not commit sin by Bathsheba, as we say. 따라서 이 본문에 의지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사람에게 대적하는 죄는 짓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적인 죄를 졌죠. 도덕적으로요. 하지만 사실 이제 성경에서 중요시 보는 건 혹은 다윗이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의 가치관에서 고대를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윗 시대도 기원전 한 10세기 정도 되는데 고대 왕들이, 물론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여러 가지 고대 왕들이 법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실 왕의 권력은 지금과 다르게 막강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죄로 보았을지,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다르니까요, 보았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행동은 죄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at was the sin he committed against the Holy One, plus he, and not against another?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었다는 이 죄란 무엇입니까? It is that he slew Uriah with the sword of the children of Ammon instead of killing him when he said to him, And my lord Joab, seeing that he himself was his master. 이것도 특이한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다윗이 지은 죄는 무엇이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는데 누구의 손에 죽게 했느냐? 암몬 자손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했다는 것이 그의 죄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어야 되는가? 다윗은 사실 사무엘 하 11장 11절에 나오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요압이 할 때 나의 주인을 요압으로 표현한 불경한 말에 대해서 그를 처형했어야만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우리의 가치관은 고대 사람으로 두셔야 됩니다. 현대에 두면 좀 이게 애매하죠. 오늘날엔 뭐 이런 왕과 신하의 어떤 그런 엄격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극으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eeing that himself was his master.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주인을 다윗이 아니라 요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사무엘하 23장 8절을 통해서 극명히 드러나는데요. 바로 이들이 다윗의 전사들의 목록이다. 다윗의 전사들의 이름들이다. 명단이다. 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도 David's warriors, 다윗의 전사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는 요압의 전사들로서, 요압의 전사로서 표현했다는 거죠. 자신의 소속을 요압으로 뒀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해석에 따라 다윗의 왕국에 대적한 반역 행위로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될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를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암몬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The text says that there was no fault found in him, save only
and the matter of 우리야, the Hittite. 그래서 본문은, 성경 본문은 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따르면 오직 그 히타이트 사람 혹은 헷족속이라고 하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에 관한 그 케이스, 그 건 외에는 어떠한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거죠. Save only in the case exclusion. Save only라는 거 이제 옛날식 영어인데, 그러니까 save가 이제 살리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이제 withou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다윗에게 발견될 수 있는 죄가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것은 exclusion. 이제 예외 사항이 바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죄가 그의 유일한 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not sinned by Uriah himself. 결국 이제 우리아는 어쨌든 간에 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아가 어차피 죽게 될 것이었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아 본인의 죄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 사건에 다윗이 자신의 의지로 뭔가 개입을 해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자신이 추가로. 그래서 우리아 자신은 어떤 죄가 없이 그냥 불의하게 죽은 꼴이 된 것이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을 보시면 And have slain him with the sword of the children of Ammon.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도 너겠죠, 주어가. 아,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 암몬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n each of the swords of the children of Ammon, a crooked serpent was engraved, an image of a dragon, which is their idol. 여기서 약간 이제 가발라적인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암몬 자손들의 칼마다, 칼에는 왜곡된 혹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뱀의 형상은 일종의 드래곤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드래곤은 그 암몬 사람들의 당시의 우상을 상징했던 것이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have empowered that abomination.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죄를 지면서까지 우리아를 불의하게 죽게 만든 것이 결국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우상 숭배라는 그 혐오스러운 그러니까 혐오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로 the other world 그 다른 세계 즉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그런 행동이 어둠의 세력에게 더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너가 죄를 짐으로써 어둠의 세력이 그 창조의 빛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힘을 불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For when the children of Ammon killed Uriah together with many of the children of Israel, the sword of the children of Ammon grew strong at the time.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가 죽었을 때 사실 다윗이 우리아를 교묘하게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자 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전쟁에 나섰던 동료들도 함께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암몬 자손들이 암몬 백성이 우리아와 그와 함께 있던 전사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함께 죽였을 때 이것은 상징적으로 암몬 자손들의 그 칼이라는 건 이제 그들의 어떤 말쿠트를 의미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의 말쿠트가 더 강대해졌고 And much strength was added to the idol and abomination. 그 가증스러운 우상에게 더 영적인 힘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요. Just 상상해 보시면 이제 카발라에는 이제 절대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악의 세력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부터 거머리처럼 이제
빛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암몬자승으로 상징되는 이 crooked serpent, 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어둠의 세력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고 우리아도 함께 죽임으로써 또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마치 말코트를 통해서 빛을 빼앗듯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힘이 강대해졌다 라는 것이죠. You may say that Uriah was no righteous man, since it is written of him that his Uriah the Hittite. 여기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를 가리켜서 히타이트 사람, 해족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But it is not so.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He was righteous.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Only he was Hittite after his place, just like Iftach the Gileadite was so named after his place. The same applies to Uriah the Hittite. 우리아가 헷족속 혹은 히타이트족속이라고 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사기 11장 1절을 보시면 이프타크가 이제 아마 입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입다는 이제 길라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입다를 가지고 이제 길라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소속된 그의 어떤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고향이거나 뭐 고향 혹은 자신의 거주지 그런 이름을 본 따서 뒤에 어느 어느 출신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부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에 있는 예수도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지역 출신의 예수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아도 그 출생지 혹은 이제 약간 종족적 개념이 히타이트였기 때문에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Henc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the matter of Uriah the Hittite.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그 일에 대하여 and not against Uriah himself. For he was already liable to death. That's penalty for rebelling against the kingdom, as mentioned. 따라서 이제 다윗이 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에게 대적하여 이 한 행동은 사실상은 우리아 그 본인에게 대적해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이미 다윗 앞에서 자신의 소속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다윗의 전사가 아니라 요압의 전사라는 표현을 했죠. 즉 어떤 불경한 왕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책임을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따라서 마땅히 죽을 사람이었던 우리아에게 다윗이 사람 대 사람으로 죄를 졌다라고는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고대식으로 생각하시면요. This is because he caused the abomination of the children of Ammon to prevail against the camp of Elohim of David's army who had the very shape of above. of the host of Supionim Mahut. 오히려 다윗이 저지른 죄는 바로 이 우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아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전사들을 죽게 만듦으로써 그 어둠의 세력의 대표격인 암몬 자손들 진영이 강대해지고 암몬 진영, 즉 어둠의 세력이 강대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다윗이 속해 있는 엘로힘, 하나님의 진영은 이제 약화시킨 꼴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카발라적으로 알다시피 이 엘로힘의 진영, 즉 이스라엘의 군대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위의 세계에 있는 말쿠트의 군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도 거룩한 세계를 약화시키고 어둠의 세력을 키운 꼴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영적으로는 사람에게 하는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When David caused a defect in his camp. 이런 식으로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의 군대에 흠을 만들어냄으로써 He caused a defect above in another camp. 영적인 위의 세계에 있는 말코트의 군단에도 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라는 표현처럼 이스라엘 군대의 흠을 만들어냄으로써 말코트의 군단에도 이제 영적인 어떤 전쟁터에서도 이제 치명상을 입혔다는 것이죠. David therefore said,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편에서 against you, 당신에게 향하여 you alone, lebadcha, 오직 당신에게 향하여 have I sinned, 저는 죄를 졌습니다. against you alone, 즉 하나님 오직 당신에게만 적용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and none other was the sin he committed, 다른 누구에게도 그는 죄를 지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이죠. hence, 따라서 the verse says,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n the matter of Uriah the Hittite. Hittite 출신 우리아의 그 일에 대하여. And hence, 따라서, with the sword of the children of Ammon, which means that the sin was not against Uriah himself, but in the matter of Uriah, by giving power to the sword of the children of Ammon. 즉, 다윗이 저지른 죄는 우리아 그 개인에게, 즉 사람에게 대인적인 죄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아에 관련된 그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그 힘과 세력을 암몬 자손이라는 어둠의 세력의 칼 아래에 넘겨준 꼴을,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제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For the eyes of Hashem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Whole earth. 참으로 요드의 밥에 하나님의 눈들은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막 횡단하면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살펴보신다는 거죠. 모든 것은. Which are female.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말코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성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Asron has a feminine suffix.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달리다라는 표현에서도 여성적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키 아도나이 엔나브. 여기서 이제 아도나이 엔나브 그의 눈들이 사실 이제 신체에 관련된 이제 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복수로 쓰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굳이 여성형으로 쓴 이유는 또 말코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And it is written,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따르면 The eyes of Hashem they rove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또한 요데바브의 하나님의 눈들은 그들은 이제 또 횡단합니다. 두루 돌아다닙니다.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Which are male. 하지만 여기서는 남성적 속성을 보여줍니다. As robe is masculine. 왜냐하면 여기서 두루 돌아다니다의 robe는 남성형으로 써있기 때문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러한 이유는 주어가 여기서 햄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는 메쇼트 팀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메쇼트 토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문법적으로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눈들은 그들은 이제 돌아다닌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햄이 받아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은데요. 물론 햄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에이나임을 받아주면 이것도 여성형으로 쓸수 있는데 이건 여기선 여성형으로 썼는데 여기선 남성성으로 썼단 말입니다. 아마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굳이 이걸 여성형으로 사용하고 이건 남성형으로 사용한 이유는 신비적인 표현으로는 앞에서는 여성적 속성, 뒤에서는 남성적 속성. 아마 앞에는 이제 말코트, 뒤에는 제이람피노스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So they are distinct. 따라서 이 두 구절에는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Some of them are considered male and some female. 그래서 앞에 구절은 여성적 속성으로 표현되고 뒤에 구절은 남성적 속성으로 표현됐죠. David said,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따르면 And done that which is evil in your sight. 여기서도 이제 당신이 보기에, 그러니까 당신이 보기에라는 것도 사실 직역을 하면 당신의 눈에,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 비치기에, 당신의 눈에 악한 것을 나는 행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He asks, 그가 묻습니다. He says, 성경은 in your eyes, 당신의 눈들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베에네하, 당신의 눈들 가운데 혹은 눈들로 While it should have been before your eyes.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전치사 배를 썼을까요? 그냥 리프네이에네하, 당신의 눈앞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당신의 눈들 가운데 혹은 당신의 눈들과 더불어 뭐 이런 식으로 배를 썼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Yet. 그러나, the reason for saying in your eyes is that David said, the place against which I have sinned was in your eyes. 그 이유는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다윗이 이야기한 in your eyes, 당신의 눈들 가운데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속해 있는 장소가 바로 당신의 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의 범위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죄가 아니고 당신의 눈 앞에서의 죄, 그러니까 당신의 눈의 기준, 당신의 지혜의 기준에서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I knew your eyes were ready and set before me. 저는 이미 당신의 눈이 제 앞에 저를 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Yet, 하지만 I was not mindful of them. 저는 그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즉, 나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날 항상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바시바 사건 때는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는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Thus, 따라서, the sin I committed was against your eyes. 제가 저지른 이 죄는 바로 당신의 눈에 대적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눈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당신의 지혜, 혹은 당신의 뭐, 직접적으로 눈길, 당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른 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우리아가 저는 다윗의 전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압의 전사라고 해서 불경한 죄를 졌죠. 죽을 죄에 속한다고 했죠. 하물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저보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늘의 왕으로서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보지 않는 것 마냥 행동한 것이 불경한 죄를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과의 관계에서의 저는 죄를 졌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So that you are justified in your sentence and clear in your judgment. And he will have no excuse to say before you. And clear in your judgment. 따라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심판에 있어서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판은 무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옳다는 거죠, 무조건. And he will have no excuse to say before you.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당신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6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Examine me, Hashem, and prove me.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요드의 법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prove me, 저를 조사해 보십시오. 꼭 표현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Every artist speaks of his craft. 모든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David was the king's jester, and even though he was grieved when he was before the king, he employed his jest as before to amuse the king.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이 세상에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광대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는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따라서 이 고대의 가치관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중세시대 보시더라도 어리광대는 기쁘든 슬프든 누가 죽든 사형당하든 상관없이 왕을 항상 기쁘게 만들 의무가 있었죠. 프로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가 다윗이 슬픈 때에도 그는 왕 앞에 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예술가라고 할 수 있고 다윗은 그 예술가에게 고용된 혹은 이제 창조자로 보면 이제 피조물임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엔터테이너였다는 것이죠. 네. He said, Master of the universe, I say. 'Examine me, Hashem, and prove me, and you said, I cannot withstand the test.'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겠죠. 'Mas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주인이시여, I say, 저는 당신에게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요드의 법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저를 조사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I cannot withstand the test.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Here I have sinned. 그리고 진짜 여기서 저는 죄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거죠. So that you are justified. 따라서 당신이 옳고 당신의 심판은 옳습니다. And your words prove right. 당신의 말씀은 옳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For had I not seen. 만약 제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My word would be true and yours vain. 제 말은 옳고 당신의 어떤 생각 혹은 의심, 당신의 말씀은 아마 헛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혐의였을 것이라는 거죠.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Now that I have seen. 지금 저는 죄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I did it so that your sentence will be true. 제가 죄를 저버렸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판결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I have allowed place to justify your sentence, which I did, so that you are justified in your sentence and clear in your judgment, for David reverted to his craft.
and said in his grief words of jest to the king.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그러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당신의 그 판결은 옳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러한 판결은 무결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 깔끔하다. 옳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이야기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대로서 전문 엔터테이너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기교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담하고 슬픈 상황에서도 그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을 이제 웃기기 위해서 이제 약간 자기 자신을 이제 깎아내리면서 조롱하면서 이제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잘못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요. We learn that.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The deed was not becoming of David, as he said, and my heart is wounded within me. 'It is so, as David said, there are two chambers in the heart, one with blood and the other with air.' 이 첫 번째 문장이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We learn,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The deed, 그 행동은 다윗의 그냥 직역을 하면 다윗됨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답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바시에바 사건에서 행한 그런 행동은 평상시에 다윗답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09편 22절에 보면 And my heart, 그리고 제 마음은 상처 입었습니다. 제 안에서. 근데 이제 직역을 하면 empty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할라를 이제 empty로 해석하면 이제 제 안에 제 마음은 이제 비어졌다. 허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t is so.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There are two chambers in the heart. 마음속에는 두 개의 방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피로 차있고 다른 한 방은 공기로 차있습니다. The one filled with blood is an abode for the evil inclination. 피로 차있는 한 방은 악한 충동을 위한 거주지고요. Yet my heart is not so.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empty. 제 방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And I have not given place for the evil blood to allow the evil inclination to dwell in it. 그 이유는, 저는 악한 충동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 여지를 주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피라는 것은 빨간색이죠. 즉 상징적으로 달콤함이 없는 즉 하나님의 자비 오르하사딤이 없는 어떤 오르호크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영혼의 단계로 했을 때 evil inclination 이제 악한 충동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 하려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제 안의 마음은 비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비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air, 공기로 차 있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피로 차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Since it is so,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it was not befitting David to commit that sin.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왜곡되어서 그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행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은 다윗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Only to give a pretext for the wicked to say that if King David sinned and the Holy One blessed be forgave him, how much more so the rest of the people in the world?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 혹은 이러한 이야기는 악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예시라고 볼수 있겠죠. 즉 이러한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거 있죠. 평소에 악한 짓을 하다가 우연히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죠. 근데 평소에 착하게 살다가 한번 잘못하면 엄청 욕을 먹죠. 그것처럼 다윗도 약간 평상시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가 이제 죄를 한번 크게 지은 거죠. 이러한 다윗조차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용서해 주겠느냐라는 어떤 본보기라고 볼수 있겠죠. Hence, 따라서 David said,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보시면 Then I will teach transgressors your ways. Then, 그때, 그러므로 저는 그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And sinners shall return to you. 그래서 죄인들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처럼 평소에 법 없이도 살것 같이 살다가 한번 큰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하물며 그냥 나보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이제 죄도 짓고 이제 척한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야 그런 죄인들에게 나를 모델로 하나님 당신의 이러한 어떤 자비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제 시편 51편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And it is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시면 And David went up by the ascent of the Mount of Olives and wept as he went up, and had his head covered, and he went barefoot. 자,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보시면 이제 동편에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갈 때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덮여졌다는 건뭐 재를 뒤집어 썼건 혹은 감히 하늘을 우러볼 수 없으니까 이제 가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는 맨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통탄해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리브산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erefore was his head covered and he went barefoot? 도대체 어디에, 어디서 우리가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wherefore이니까 어떠한 이유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문맥상에는 어떠한 이유로, 무엇 때문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굳이 올라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He was reprimanded. Reprimanded.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질책했다는 것이죠. He made himself reprimanded in order to receive punishment. 즉,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징벌이 임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제 죄에 해당되는 벌을 내려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And the people were 4 cubits apart from him. 그리고 그러한 왕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민중들은 다윗으로부터 4큐빗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Happy is the servant who serves his master this way.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And makes known his sin. 즉,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In order to wholly repent it.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들의 죄는 완전히 이제 repent, 갚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과감하게 이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관계 회복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What Shimei, the son of Gera, did to him was greater than all the troubles he had until that day. Yet David did not answer back anything. 그리고 이때에 이제 Shimei가 게라의 아들 Shimei가 막 다윗을 질책했죠.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소동은 지금껏 다윗이 겪어왔던 그런 어떤 조롱이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그때까지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윗은 그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죠. 대꾸도 하지 않았죠. For so it became him, and thus his iniquities were atoned for. 하지만 이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고, 다윗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여기서 이제 화를 내면서 감히 왕에게 이렇게 했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We should now observe this. 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Shimei was sage and had great wisdom. 재밌는 점은 Shimei는 당시 현자였고 크나큰 지혜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Why did he come to David and do what he did to him? 그런데 왜 그러한 현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This came from a different place that put it into him. Whatever he did was for David's benefit.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 다른 곳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즉,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가운데 어떤 다른 속성들로부터 왔다는 거죠. 아무튼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이러한 행동은 무엇이었든 간에 다윗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속죄하기 위한,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징벌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갚기 위한, 속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므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For what Shimei did to him caused him to wholly repent.
참으로 실무이가 다윗에게 다윗을 향해 행한 이러한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히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And broke his heart greatly.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아주 크게 뒤흔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So, 그렇게 함으로써 he shed many tears from his heart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그러므로써 다윗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수많은 눈물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Hence it says,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시면 Because Hashem had said to him, curse. 요드에바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curse, 저주로다. 뭐 이렇게 해석될 것 같네요. 앞뒤 맥락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즉 다윗도 이렇게 쉬므이를 통해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어떤 일들이 바로 다른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높은 세계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쉬므이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쉬므이가 나에게 질책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요드에바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저주로다. 동탄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David bade his son Solomon do two things. One concerning Joab, the other Shimei.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 두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는 요압과 관련된 일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쉬므이에 관련된 일이었죠. Among the other commands he bade him. 뭐 그 외에도 다른 걸 이제 부탁했겠지만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제 요압에 관련된 요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쉬므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One concerned Joab as written. 요압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을 보시면 Moreover, you know also what Joab the son of Zeruiah did to me. 더불어 너 역시 요압,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t was something unknown that even Solomon could not have known. But since others knew, Solomon found out. 사실 이제 솔로몬이 뭐 다윗이나 아니면 다윗의 측근들과 같이 오랫동안 요압과 함께 행동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대체 다윗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하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곁에 있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다른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곧 솔로몬도 그 의미를 파악하였습니다. Hence, 따라서 he said,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Moreover, 더불어, you know,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제 깊은 의미로는 너 역시 지금 몰라도 언젠간 알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What he was not supposed to have known.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결국 너는 언젠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지혜라면 언젠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도 알다시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One concerned Shimei 그리고 Shimei에 관련된 건으로는 A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behold, you have with you Shimei, the son of Gera.
그리고 보라, 보아라 솔로몬아, 너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의 부하 가운데, 신하들 가운데 이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What's the meaning of with you? 도대체 그럼 여기서 히브리어로도 정확히 임하, 너와 더불어, 너와 함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너와 함께 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He answered. 그가 대답합니다. He's always at your disposal. Since he was his teacher. 이것도 재밌네요. 유대 전승상인지 모르겠는데 시므이는 앞에서 현자라고 불렸죠. 그 당시에 따라서 아마도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왕을 가르치던 선생은 왕이 세자가 진짜 왕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의 스승이 시므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전승에서는요. 따라서 솔로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의 스승 시므이는 항상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너의 어떤 너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너 옆에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한 거죠. This is why he did not say of Joab. 이것은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거랑은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에 대해서는 너와 함께 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시므이에 대해서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그만큼 솔로몬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And behold, 그리고 보라, 보아라 솔로몬아, you have Joab with you. 그러니까 이제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와 함께 있는 요압을 너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수하, 너의 어떤 신하 혹은 너의 주변에 요압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므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보아라 솔로몬아, 너의 곁에 시므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the king sent and called for Shimei and said to him, Build you a house in Jerusalem. 그리고 왕은 전령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집을 세워라. 그러니까 너가 살 집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어떤 영역 안에 두겠다 너를. 이런 의미겠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ere was King Solomon's wisdom in doing this? 솔로몬 왕이 이러한 지혜를 발휘한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He did everything wisely and noticed every aspect that Shimei was a sage. 솔로몬은 그 당시부터 이미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시므이 역시 현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자들끼리는 뭔가 통한다고 아마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시므이도 딱 듣고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거죠. Solomon said, I want Tova to increase in this land by Shimei, and that he shall not leave it. 솔로몬은 어떤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가, 즉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커지기를 원한다. 즉 카발라적으로 의미하면 말쿠트라는 그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즉 제이란핀이
강력해지기를 원한다. 누굴 통해? 쉬무이,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쉬무이가 현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상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혹은 굉장히 이제 유능한 사람이니까 쉬무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로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내 주변에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어떤 약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을 넓혀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대왕과 황희정승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Another thing is that Solomon observed wisely the words he came out cursing as he came.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 가운데서 눈여겨보았던 또 다른 사항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6장 5절에 등장하는 그는 밖으로 나왔고 그가 왔을 때 그는 저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요제 야조라고 표현하면 나왔고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진짜 참으로 나왔고 나오고 나와서 저주를 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나왔다 가 두 번 등장합니다. Why does it say came twice? 왜 나왔다를 두 번 언급할까요? He came out cursing Shiru's fist. 왜냐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그냥 야쪼베 예칼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저주를 하며 나왔다 라고 해도 끝날 텐데 충분할 텐데 왜 요제 야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두 번 언급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Once he came out of the study hall to curse David. 그 과거에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욕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던 홀에서 나왔을 때에 And once he came out of Yerushalayim for his servants.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다는 과거에 다윗 왕을 저주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밖으로 나온 것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다는 바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종들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온 사건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For which he died. 그 사건으로 그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극적인 나옴. 하나는 다윗을 욕하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는 그의 종들을 찾기 위해서 일단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이 요제 야쪼라고 이제 신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He came out once for the king and once for his servant.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은 다윗 왕 때문에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은 그의 종들 때문에 나온 거죠. Solomon saw all this and looked through the Holy Spirit at the second coming out. 근데 솔로몬은 그 당시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앞으로 펼쳐질 일을 보았습니다. 즉, 시므이가 두 번째로 자신의 종들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Hence, 따라서 he said,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7절을 보시면 For it shall be, 참으로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That on the day you go out, 당신이 나갈 그때에 그 일은 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He knew that he will die going out. 즉,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감으로써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And cast dust. 그리고 먼지를 던졌다.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었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인데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does it mean and cast dust?
먼지를 던졌다, 먼지를 뒤집었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It was dust by my father and water by Shimui, as written, for it shall be that on the day you go out and pass over the Wadi of Kidron. 그 먼지는 바로 나의 아버지에 의한 먼지입니다. 즉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마 다윗왕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And water by Shimui. 그리고 물은 시무이의 속성에 따른 어떤 물인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나가는 그 날에 그리고 pass over the wadi. 당신이 기드론 건천, 이 와디가 이제 보통 비가 올 때 강이 되는 그런 강을 의미하죠. 기드론 강을 건너는 그때에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It was dust there and water here. 상징적으로 이제 거기에는 먼지가 있었고 여기에는 물이 있다,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Solomon took account of them both so that he will be punished by dust and water like a sota, a wife suspected of adultery. He who accused his father, by the way.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와디라는 건 이제 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물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dust, 먼지라는 것은 과거에 그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왕에게 이제 저주를 퍼붓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어떤 은밀하게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시므이는 두 가지 속성 면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먼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물로서 먼지와 물의 속성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타, 어떤 간음으로 의심받던 아내와 같은 케이스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저주했던 건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을 보시면 Who cursed me with a grievous curse? 누가 그 참혹한 저주로서 나를 저주했는가? And I swore to him by Hashem.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해서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Saying.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I will not put you to death with the sword. 나는 결코 너를 칼로써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윗왕이 생전에는 이제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with the sword? 여기서 칼을 가지고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칼을 언급 안 해도 그냥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해도 되는데 칼이라는 내용을 왜 굳이 넣느냐? 이런 의미겠죠. 칼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Was Shimui a fool that he did not understand that had he sworn this way? 만약 시므이가 현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였다면, 즉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그가 현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맹세했다라고 한다면 he may not say later. 그는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즉, 칼로서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창이나 뭐 화살, 활로서라고 표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 구태여 표현한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There are two matters here.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The child, the son of the great fish, whose scales rise to the heights of the clouds, spoke of the first. 뭐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물고기의 아들로서 그의 높이는 구름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fish. 그리고 첫 번째인지 혹은 첫 번째 사람인지 하여튼 그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When David wanted to swear an oath. 다윗이 맹세하고자 했을 때, he would draw his sword. 그는 칼을 뽑을 수도 있었습니다. On which 그 칼로 the engraved name was imprinted. 그 칼에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And thus, 따라서 swore it.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맹세를 할때 자신의 칼을 뽑아서 칼에 대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칼로 너를 죽이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보통 이 칼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도 이제 비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에바브에도 이제 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말코트로 표현될 때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칼이라는 점에서 어떤 글쎄요 약간 물질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뽑아서 그 칼을 들고 맹세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So he did with 쉼이 따라서 다윗은 이런 식으로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쉼의와 맹세를 맺었습니다. 쉼의에게 이제 맹세를 했다는 거죠. A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 swore to him by Hashem. 그리고 나는 그에게 요드에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노니 I will not put you to death with the sword. 나는 이 칼로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How did he swear with the sword? 그럼 어떻게 그는 자신의 이 칼을 가지고 맹세할 수 있었습니까? 'How did he swear?'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맹세를 할수 있었느냐? 바로 칼을 가지고 맹세를 할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The other matter, 또 고려해야 될 다른 이야기는 is that Solomon considered and said, 네, 이 뒤에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떤 아이인 것 같고 그 아이는 거대한 물고기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거대한 물고기는 상징적으로 이제 말쿠트라는 커다란 바다 안에 사는 어떤 위대한 뭐 영적인 영혼을 의미하는 것을 뭐 위대한 영혼을 지닌 한뭐 아이라고 할수 있겠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의 지혜는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제일 안 핀까지 다 있었고 그러한 지혜를 가진 이가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뚱맞게 갑자기 물고기 아이가 나와가지고 좀 애매한데, 아무튼 뒤에는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바로 Is that Solomon considered?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인데요. 솔로몬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He came cursing to my father.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욕하면서 나왔던 사람인데, That is, 즉, words. So I do have words for him. 그러니까 아버지를 욕했다는 것은 이제 어떠한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어떤 말에는 힘이 있다고 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려지죠. 즉, 어떠한 능력 있는 말들을 가지고 내 아버지를 이제 저주하기 위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솔로몬 자신도 이 쉼의에 대해서 그러한 말들로서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So he slew him with the tetragrammaton and not with a sword. 그래서 솔로몬은 이 쉼의를 죽일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칼을 쓰지 않고, 물론 앞에서 다윗 왕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죠. 하지만 이제 솔로몬은 다윗 왕의 맹세를 지킬 필요는 없죠. 왜냐면 다윗 왕이 나와 내 자손들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 왕이 굳이 시므이를 칼로 안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내 아버지에게 욕을 보인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즉 말로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지혜의 왕으로서 말로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데요. 칼이 아닌 하나님의 네 개의 이름, 신성 사문자, 즉 요드의 바브에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죽게 만듭니다. 'This is why Solomon acted this way.' 바로 이러한 이유로 솔로몬은 이러한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즉, 쉼의를 저자를 옥에 가두어 사형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로 대응했다는 것이죠. 네. 'We should now observe.' 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If David swore to him, why did he kill him? For it seems as if this oath was false, since he did not speak his mind.' 여기서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만약에 다윗 왕이 시므이한테 맹세를 했다면, 널 죽이지 않겠다. 그렇다면 왜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를 죽여야만 했는가? 그리고 마치 얼핏 보면 그럼 다윗 왕이 한 맹세는 거짓 맹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왕의 맹세인데 아들 때에서는 이제 거짓말을 친 격으로 보일 수도 있죠. Since, 왜냐하면 he did not speak his mind. 왜냐하면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간에 시므이한테 사실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죠. 너 물론 이제 되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예루살렘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딱 그냥 명료하게 너 옛날에 이런 잘못했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하면 너 귀양 갈래? 아니면 죽을래? 아니면 뭐 떠날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명쾌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윗 왕이 한 맹세는 거짓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Surely David did not kill him. 아니, 자세히 보면 다윗은 그를 진짜 죽이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직접 자신의 생애 동안은 그를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It is known that every body part receives, but the heart does not receive even a hair's breadth.
다음과 같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몸의 각 파트들은 receives,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를 받아들이지만 마음만은 머리카락 두께 하나만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King David was the heart of Israel. 다윗 왕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장이었다는 것이죠. But received what was not befitting for him to receive, namely Shimei, throwing stones and casting dust at him.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태도로서 쉬무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즉 본래라면 쉬무이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형이나 아니면 그에게 먼지를 뿌렸을 수도 있는데, 먼지 뿌린 것도 일종의 저주죠. 그리고 이제 고통을 가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를 일절하지 않고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서 쉬무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쉬무이를 살려뒀다는 거죠. 아무런 이제 추궁도 하지 않고요. 이것은 다윗의 속성에 맞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일반적으로 몸에 있는 다른 신체 기관들은 여러 가지를 이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심장만은 머리 한 톨만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일절 타협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양심 혹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해당되는 신체 기관으로 표현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에 해당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성과 정 다르게 반대로 쉬므이를 살려줬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know what you ought to do to him. 따라서 다윗은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솔로몬이 시므이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너가 그에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너 알고 있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이러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심장 혹은 마음이잖아. 그런 내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속죄, 이게 하나 일부,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그냥 손을 대지 않은 것도 있죠. 하지만 나답지 않게 행동한 걸 너도 알고 있잖아 라고 이제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Moreover, 게다가 The tree, namely his being of the aspect of a mahout, the small tree caused him to be vindictive and grudging as a snake. 이 vindictive를 사전적으로 찾으면 이제 보복을 하는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rudging은 이제 억울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10개의 세피롯 중에 다윗 왕은 말쿠트에 해당되는 속성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말쿠트를 보여주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말쿠트란 건 결국 생명의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the tree, 그 나무라고 이제 불려지는 거죠. 즉 말쿠트를 상징하는 그 나무. 그리고 그 나무는 이제 선악과 나무로도 상징되기 때문에 the small tree, 제이람핀이라는 생명의 나무, 큰 나무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작은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러한 어떤 말쿠트로서의 다윗이 결국 이게 주어가 확실치 않아서 The tree caused him to be vindictive. 그로 하여금
우울증이 있었어. 그러니까 뱀과 같이 여기서의 그가 그러면 쉼의를 이야기하는 건지. 보복을 하게 만들고 뱀처럼 앙심을 품도록 하였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떤 맥락인지 일단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냥 직역되는 대로 해석하면요. 다윗의 어떤 영적인 속성 자체가 말쿠트입니다. 말쿠트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속성, 왼쪽 기둥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은 물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속성에 맞지 않게 쉬므이를 살려줬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 사실 어떤 양보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두고 기억했던 거죠. 어떤 의미로는요. 안 좋은 의미로는 마음에 앙심을 품었던 거죠. 따라서 뱀과 같이 자신의 어떤 그런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숨긴 채로 계속 쉬므이를 처리할 날을 기다렸다. 혹은 이제 쉬므이의 이제 마지막을 이끌어낼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8절 19절을 보시면 For you desire not sacrifice. 참으로 당신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Or else I would give it. You delight not in burnt offering. 또는 제가 당신에게 바치는 그런 번제 가운데 번제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The sacrifice of Elohim are a broken spirit. 엘로힘 하나님의 그 제사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희생 제사는 바로 broken spirit, 부서진 영혼입니다. A broken and contrite heart. 그러니까 부서지고 상처 입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contrite는 또 이제 깊이 후에 찬,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입어서 이제 깨지고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처럼 제산물로서 받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요. You will not despise. 엘로힘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제산물을 경멸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산물을 거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기뻐 받으실 거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적인 의미에서 번제나 일반적인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부서지고 슬픔에 겨운 마음을 제산물로 받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왜 이래? 왜 부서지고 이렇게 슬퍼? 라고 경멸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For you desire not sacrifice. 참으로 당신께서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Does not the Holy One, blessed be He, desire sacrifice to be offered Him? 아니, 이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아니,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바쳐진 제산물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He did decree that the wicked would sacrifice an offering so their iniquities would be atoned for.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바쳐야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라는 것은 악인들이 자신의 더러움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장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나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But David addressed that to the name Elohim.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왕은 본문에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특정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Which is the attribute of judgment. 엘로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왼쪽 기둥, 즉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공의 혹은 심판의 기둥을 의미하죠. 그쪽으로서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 sacrifice not brought to the name Elohim. 제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속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오른쪽에 더 가깝게 혹은 하나님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자비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제사를 받는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엘로힘 하나님에게는 그 제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속성도 가운데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그 주소지가 어디냐? 이 희생제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배송되는 그 주소지가 어디냐 했을 때 자비의 속성이라는 거죠. 심판의 속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네요. But to the name Yod-Ha-Vav-Ha.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od-Ha-Vav-Ha인데 Yod-Ha-Vav-Ha라고 하면 이제 45, 숫자 45에 해당되는 이제 Mem-Hei. 그러니까 이제 Zeir-Ampinus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제사다 라는 거죠.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제사지 심판의 속성으로서의 엘로힘은 사실 이제 말쿠트에 해당되죠.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주소지가 말쿠트로 향하는 게 아니고 제이람핀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For a sacrifice not brought to severe judgment, the attribute of judgment. 참으로 제사라는 것은 severe judgment, 가혹한 심판, 가혹한 심판이라는 건 10개의 세피로 중에 게브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왼쪽 기둥의 대표격인 이 게브라의 그룹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 기둥인 자비의 기둥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A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보시면 If any man of you bring your offering to Hashem. 만약 너희 가운데 누군가 너희의 제사를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 가져온다면 여기서도 이제 엘로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에게 표현되어 있죠. 즉 to Yod Hey 본문에 보면 아마 요드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드헤이바페이 여기서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쉼 하쉼이 이제 요드헤바페이기 때문에 요드헤바페이라고 써있지 엘로힘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 즉 제사가 드려지는 주소지는 요드헤바페이로서의 하나님이지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시면 And when any will offer a meal offering to Hashem. 그리고 너희 등 누군가가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 그 식물 제사,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추가로 이제 소제라고 하나요? 그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걸 드리고자 할 때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 향하죠. A sacrifice of peace offerings to Hashem. 그리고 이제 레위기 22장 21절에 이제 화목제라고 보통 설명하죠.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를 위한 제사 역시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And the sacrifice of thanksgiving to Hashem. 그리고 이제 감사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역시도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을 향합니다. Yet the name Elohim is not mentioned. 즉 희생 어떤 제사와 관련된 그 주소지는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으로서에게 드려진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since King David addressed the name Elohim, 따라서 아까 본문에서 다윗 왕은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it have to be written for you desire not sacrifice or else I would give in. You delight not in burnt offering, for to that name only broken spirits offer. It's written, the sacrifice of Elohim are broken spirit. 이제 본문 앞에 본문을 보시면 the sacrifice of Elohim. 여기서도 이제 요드에바브가 등장하지 않고, 그래서 앞에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왕은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참으로 당신은, 즉 당신이라는 건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 의미하는 거겠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제가 바칠 어떤 번제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번제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즉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에게는 오직 부서지고 상처입은 영혼이 드려질 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로힘 하나님의 제사, 희생제사는 바로 부서진 영혼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루악 니슈바가 이제 부서진 영혼 루악를 희생제사로 받으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A sacrifice to Elohim is sadness and a broken heart. 그렇다면 엘로힘에게 바쳐지는 제사란 무엇이냐? 바로 슬픔과 깨진 마음입니다. 부서진 마음입니다. Hence, 따라서 whoever had a bad dream needs to look sad because he is under the tribute of Elohim. The sacrifice to the tribute of judgment needs to be sadness, the broken spirit. 따라서 이제 일상적으로 표현할게요. 누구든 나쁜 꿈을 꾼 사람은 슬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슬프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현재 이 나쁜 꿈을 꿨다는 것은 그는 현재 엘로힘 하나님, 즉 하나님 심판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의 기도, 즉 희생제사는 이 심판의 속성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needs to be sadness.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Sadness is useful for bad dreams. 그래서 나쁜 꿈에는 이러한 슬픈 마음이 유용합니다. So judgment has no power over it.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For he offered the proper sacrifice to the tribe of judgment.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일종의 제사로서 그 엘로힘 하나님께 적절한 제사로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부서진 마음, 슬픈 기분을 어떤 의미로 약간 제사의 모습으로서 엘로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심판이겠죠. 이 세상 누구에게 공평하게 내려지는 어떤 심판이겠죠. 근데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이 그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그런 마음을 받으셨을 때는, 그래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익하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시편 51편 19절에 A broken and a contrite heart.
Elohim, you will not despise. 그러한 부서지고 슬픈 마음을 엘로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경멸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신다는 거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Is you will not despise. 당신께서는 경멸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indicated that there exists a heart to be despised. 그 마음이 경멸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러면 경멸하신다, 미워하시는 경우도 있냐?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왜냐하면 경멸하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럼 경멸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Yes, 맞습니다. 있습니다. Namely, a heart that is haughty. 그 마음이 교만할 때, 그 교만한 마음을 엘로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A heart that is presumptuous. 그러니까 presumptuous는 이제 주제넘은 건방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경멸하신다는 거죠.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력한 왕 앞에 건방 떠는 사람에 대해서 왕은 싫어하신다. 뭐 이런 약간 왕의 모습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고 교만하고 건방 떠는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것이 이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Such is a heart he despises. 바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But, 하지만, a broken and contrite heart. 부서지고 슬퍼하는 마음에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Do good in your favor to Zion. 시온을 향하여 당신의 호의 가운데 선을 행하십시오. Build you the walls of Jerusalem. 그러니까 시온에, 시온이라는 것도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물론 가발라적으로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좀 더 이제 세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시온을 예루살렘과 동일시 봤을 때는 시온 그 인근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곳에다가 당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Build you the walls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지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문장을 꺼내고 있는데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meant by do good?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대로 행해라라는 거죠. Is it not apparent that there already exists something good in it? 그러니까 시온을 향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좋게 행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니, 예루살렘 안에는 이미 뭔가 좋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구태여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라고 표현합니까? Thus, 그럼으로써 Why do we need to pray to do good to that which is good?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선을 행하면 안 됩니까? Answer, 그가 대답합니다. It is certain that prayer is needed for the purpose of doing better. 더 선하게, 더 잘 행하기 위해서는 더 잘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As from the day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was involv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Supreme Temple until this day.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으로서 영적인 세계 위에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저 위에 있는 성전, 하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하신 이후로 이래로 No good will dwell in that edifice, and so it was never completed. 그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선한 것도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it was never completed. 그 성전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위의 성전, 위의 성전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비나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비나가 다가올 세계, 다가올 하늘나라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데요. 그러니까 그날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계속 시도를 하셨는데 계속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But 하지만 when the moment arrives. 때가 도래해서 즉 완성될 때가 도래해서 when his favor on high is aroused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솟아났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발벗고 일어나실 때에 he will do good and kindle the lights of the edifice which shall project to such an extent that even the angels on high will not be able to gaze at the edifice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모든 선을 막 베푸시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이라는 것이 여성적 속성인데요. 그 건물의 빛들을 켜시며, 그러니까 불을 킨다는 건 상징적으로 이제 영혼들을 이제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죠. which shall project 그리고 그 빛들은 project to such an extent that even the angels on high 그리고 그 빛은 얼마나 고상하고 높은지 영적인 높은 세계에 사는 천사들조차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수준으로 그 빛이 투영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돌려 이야기하면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지혜가 막 사방으로 모든 이에게 막 개봉될 때, 계시가 되는 때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완성 형태로 이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The temple. 즉 그 완성체라는 건 결국 temple. 그 하늘에 있는 이제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Then 그때 the temple with its auxiliary 하여튼 부속 건물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auxiliary task will be completed. 그러니까 그 건물에 수반되는 기타 여러 가지 작업들이 다 이루어져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가 되면 비나와 이제 말쿠트가 하나가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쿠트가 제이람핀과 동일한 빛으로서 빛나기 시작하죠. 그러한 신비로운 상황 가운데 마무리되지 못했던 성전 작업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Concerning this,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he prayed. 그는 기도했습니다. Do good in your favor to Zion. 즉 이 Zion이라는 것도 결국 크게 보면 말쿠트죠. 그러니까 말쿠트를 향하여 영적인 세계의 말쿠트를 향하여 즉 하나님 당신께서 꿈꾸시는 완성형, 완성된 그 모습을 향하여 당신의 하고 싶으신 그 뜻에 따라 선을 행하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264번까지만 볼 것 같습니다. Build you the walls of Jerusalem.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하죠. 하나님 당신이시여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지으라고 얘기를 했죠. 당신이 원하신 대로. 근데 이후 구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성벽이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Is it possible that from the day that he endeavored to build the temple to the present?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그 마지막 형태, 즉 성전을 지으시려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애쓰신 이래로 He did not construct them. 하나님은 성벽조차도 짓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짓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요. 근데 성전 지음과 동시에 성벽도 지을 수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벽은 못 지었습니까? 왜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If the walls of the temple were not built, 만약 성전을 지키는 성벽들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지어지지 않았다면, then surely the temple was not built. 그러면 성전을 지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벽부터 짓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nd so, 따라서 why does it say to do good in your favor to Zion, meaning the temple?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시온을 향하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해라, 즉 템플, 영적인 상위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Normally, walls are built first than the temple itself. 일반적으로는 성벽을 먼저 짓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네, 웃기죠? 2차 성전도 지을 때 보면 성전 짓고 성벽 짓죠. 네. 아무튼 일반적으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을 텐데 왜 성전 먼저 지으라고 표현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Answer, 그가 대답합니다. The work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are not similar to those of man.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When building the temple below, 이 아래 세계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 man first construct the walls of the city.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는 사람들은 먼저 도시를 수비하는 성벽을 짓습니다. Then the temple, 그리고는 성전을 짓습니다. The walls of the city must first protect them.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먼저 그 도시와 도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먼저 지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Then, 그리고 나서 work can be done with the temple. 그리고선 성전 작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This is not so with the Holy One blessed be.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러한 논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First, He constructs the temple, and later, after I lowering it from heaven and placing it upon its site, He builds the walls of Jerusalem, which are actually the walls of the city.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선 성전을 먼저 지으시고 이후에 그 lowering it from heaven. 상징적으로 이제 하늘로부터 그 성전의 속성이나 어떤 기구들 혹은 어떤 영적인 권한을 아래로 내려 보내시고 and placing upon his side. 그리고 그 장소에 그의 영을 내려 놓으시고 he builds the walls of Jerusalem.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는 짓습니다. 사실상 그 도시를 지키는 성벽을 이후에서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먼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자신의 영을 자리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두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저거랑 비슷하죠. 오르 호크마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오르 하사딤이 그것을 둘러싸는 옷처럼 입혀지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David, may he rest in peace. 따라서 다윗 왕은 그에게 영광이 있으리, 아니,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이제 상용구를 쓰고요. Say,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o good in your favor to Zion first. 즉 하나님의 향해서 당신께서는 시온을 향하여 당신이 좋으신 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즉 성전을 지으십시오. And then, 그리고선 build you the walls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